봄철 산란기가 지나고 이제 한창 성어들을 수확할 시기에 바다를 점령해버린 해파리 때 때문에 물고기들은 연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장 자체를 못해. 다른 어장을 못해. 이제 그물로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놈이 해파리가 가서 딱 눌러버리니까 고기 안 걸려버려. 그물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네? 그걸 여기다 잘라버리고 와거든. 해파리 때문에. 그러면 망해는 거지. 1년. 농사가 망해는 거지. 그 건물 하려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웃어야지 울어야지 뭐. 손바닥만한 이 부유생물 때문에 어민들은 존폐의 위기인 것이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었다. 엄청난 사람은 막 가리워서 빨갛게 막 그 피부병처럼 알레르기 생겨. 약한 부위가 많이 그래. 얼굴 이런데 목 같은데 이런데 이런데 약한데. 어민한테는 면수죠 면수.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독이 강해지는 해파리. 그래서 아직 촉수의 독이 약하고 크기가 작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무려 5년째, 해를 거듭할수록 해파리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오이샤! 5월이면 실장어와 참돔류, 꽃게 등이 그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시기. 이 그물과 배 갑판의 수조에 들어가야 할 주인공은 원래 해파리가 아닌 생선들인 것이다. 이야, 아따 그물 다 들어버렸지. 아이고 심이 창창하구만. 이 해파리들은 불과 50여 척의 어선들이 하루 종일 수확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5시간의 구제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어민들이 해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늘 작업량만 무려 10톤, 약 40천억 마리의 해파리를 걷어냈다. 도청에서 보낸 오수 처리차들이 각 항들을 돌며 수거를 한다. 해파리는 비료로 쓴다거나 흙으로 덮지 않고 일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해파리 몸의 97%를 차지하는 수분과 염분, 독성이 해양이나 토양을 2차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작년에는 뭐야 저 이렇게 많이 발색을 않고 작년부터 재작년에 좀 있다가 작년에는 엄청 많이 있고 금년에는 뭐 그 작년 몇 배 된 것 같아요. 몇 배. 몇 배가 아니라 몇 수십 배 된 것 같아요. 이거 전 지역, 바다 전 지역이 전부 해파리를 이렇게 있으니 어미들이 어떻게 보는 거 살겠어요. 확연히 느껴질 만큼 출현 시기도 빨라지고 규모도 확장된 해파리 때. 왜 서해바다 새만금에는 해파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 부산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대책반 팀원들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파리의 복잡한 성장 단계 중
새만금에 출연하는 해파리의 현 상태를 알기 위해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보는 해파리라고 불리우는 요 그 성체 단계는 이 저서 단계인 폴립으로부터 생산이 되는데, 폴립들은 주로 딱딱한 안방 기질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만금이나 시아오처럼 인공 안방 기질이 많은 지역에서는 해파리 폴립이 다량으로 서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대량 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파리는 성체가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변태를 거친다. 수정이 된 후 유생으로 떠돌다 특정 기질에 도착해 첫 번째 변태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바로 폴립이다. 부착 생활을 하는 폴립은 여러 개의 촉수로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생활한다. 그러다가 수온이나 빛 등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다음 단계인 스트로빌라로 넘어가는데, 옥수수 모양의 알처럼 보이는 납작한 판들이 수십 개씩 포개져 때를 기다린다. 어느 순간 스트로빌라에서 분리된 해파리 유생 에피라들. 0.1mm도 안 되는 에피라들은 이때부터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성체로 자라난다. 그 후 한 번 정도의 변태를 더 거쳐 성체가 된다. 그리고 수명은 1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에 출현하는 보름달물 해파리의 성장 과정을 유추해 인공 구조물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돌과 기둥, 바닥에 보이는 흰 점들은 모두 해파리 폴립들이었다.